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국물에 삭힌 마늘 쫑인데요.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. 이거 시장에서 사오시면 이거 되게 짜거든요. 제 거는 먹어보면 그렇게 많이 짜진 않습니다. 근데 조금은 짜요. 근데 그 정도는 김치 담는데 뭐 별 문제가 없는데요. 근데 혹시나 어디서 뭐 다른 데서 사오시거나 뭐 또 혹시 짜게 됐을 경우에는 이걸 한번 맛을 보시고요.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요.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많이 짜지 않고 조금 짜요. 짜다 싶은 부분은 물에 좀 담궈두세요. 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담궈뒀다가 이제 드셔보시고 어느 정도 빠졌으면 무치시면 돼요.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자, 이 끝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펴서 쓸 만큼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요 마늘쫑은 한 1kg 정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물에 좀 담궈서 소금물을 좀 빼겠습니다. 예전에 시장에서 한번 샀는 거 너무 짜서 제가 진짜 하루 저녁을 담근 적도 있었거든요. 소금물이 많이 빠져서 이제 건져서 저는 원래 많이 짜진 않았거든요. 딴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르니까 맛을 보시고 하시고요. 마지막에 이거 진간장이나 액젓 같은 거 넣으실 때 본인의 그 짠맛에 따라서 넣거나 빼시거나 가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 종이컵 2컵 넣었고요. 반컵을 더 넣어서 2컵 반의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. 물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종이컵으로요. 2컵을 넣겠습니다. 진간장 반 종이컵과 액젓 반 섞어서 자, 진간장과 액젓을 섞어서요. 한 컵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인데요. 반 종이컵 정도 될 것 같아요, 전체로. 대파를 좀 잘게 썰어 놓으시면 되는데요. 대파는 대파인데 아주 가는 대파입니다. 자, 큰 대파로 치면은 큰 거 한 개 정도 잘게 썰어 놓겠습니다. 자, 종이컵으로 하나 넣고요. 저는 요게 지금 양념이 전혀 짠맛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양념에 간을요, 본인의 그 마늘 장아찌, 이 마늘 쫑을 넣기 전에요, 이 간을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요. 이게 짜면은 요걸 안 짜게 만들어주시고요. 이게 싱거우면 요걸 조금 더 짭짤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그게 섞였을 때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좀 수분기가 많이 빠져서 싱거운 편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싱겁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여기에 참치액이 있거든요. 참치액젓을 우선 이렇게 50ml 소주자 하나 넣고요. 이렇게 진간장을 더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간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다 만들고 나서도 또 먹어보고 또 간이 부족하면 더 넣으시면 돼요. 근데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. 이제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맞춰서 이제 통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. 하루쯤 지나고 나면 요 좀 국물이 약간 더 짤막하게 생기거든요. 그러면 그때 또 드셔보시고 싱거우면 간을 좀 더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. 통깨를요, 저는 좀 넉넉하게 넣겠습니다. 두세 스푼 정도 넣고요. 이렇게 간을 맞춰 놓으시면 되는데요. 이게 만약에 이게 너무 싱거우면 또 이게 냉장고 넣어 놓으시면 이것도 김치거든요. 근데 너무 싱겁게 해 놓으시면 이게 새콤해져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짭짤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. 장아찌 김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간이 조금 짭짤해야 돼요. 여름에 그 오이지 같은 것도 우리 왜 짭짤한 맛으로 먹잖아요. 이것도 좀 짭짤하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싱겁게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마늘쫑 김치 다 됐습니다.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.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통에 담아 놓겠습니다. 마늘쫑 김치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